안녕하세요. 팔레온고 문장님 판변TV의 판기 변호사입니다. 2022년 11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운송 수익금과 최저임금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2년 9월 29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-242928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이고요. 원고는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택시회사입니다. 파기 환송제 사건인데 내용 한번 보시죠. 피고는 이제 원고들을 고용한 택시회사입니다. 이제 원고 이제 회사와 그 택시 기사 노조 사이에 이제 임금 협정을 체결합니다. 임금 협정은 어떤 내용이냐면 운송 수익금, 그러니까 이제 그 수입을 다 가져오죠. 운송 수익금을 전액을 납부를 하고 월 기준액을 275만 원으로 이제 책정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운송 수익금이라는 게 이제 매일 업무 옛날에 그 산악금 같은 개념인데 이제 산악금하고 다른 거는 월급이 정해져 있다는 거고 옛날에는 산악금을 채워야만 월급이 나오는 거고 요건데 어쨌든 약간 전후가 바뀌는 정도에 불과합니다. 어쨌든 하루에 일당 정도의 그 수익금이 있는데 그 수익금 전액을 납부를 하면 월급 275만 원을 주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운송 수익금이 기준을 미달할 경우에는 가불금을 처리한 후에 임금집에서 공제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미달한 운송 수익금만큼은 임금에서 뺏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산악금과 뭐가 다르냐. 이전에 그 지금 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산악금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. 그래서 주의적으로는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제가 무효다. 라고 해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를 했고 예비적으로 공제 후에 지급한 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그 미달한 금액만큼의 차액을 반환해라 라는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.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. 그러면 운송 수익금이 과연 위법인가? 두 번째, 운송 수익금 기준의 미달로 공제 후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처리되는가? 이게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.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에 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이용자들의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받아야 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근로자는 뭘 이야기한 거냐면 그 이용자들의 운임이나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택시기사한테 운송수익금 일부를 받아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용자들의 운임이나 요금을 받아간 게 아니라 택시기사로부터 그 자기의 월급을 받아간 거니까 이게 위반이라고 보는 거죠. 그래 주장을 한 겁니다. 택시기사들이. 그런데 대원 뭐라고 하냐면 운송수익금 전액을 받고 미달액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노사 간 자율적 협의도 결정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것이 그 운임이나 요금을 택시사에서 받은 게 아니라 운송 수익금을 정해놓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 미달액을 받은 것이지 요게 운임이나 요금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자격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. 다만 두 번째 장점인 공제 후에 급여를 토대로 비교 대상 임금을 계산해서 최저 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공제를 하게 되는데 공제를 하게 되면 275만 원보다 적게 받게 됐죠. 이 적게 받을 때 요 금액이 최저 임금하고 비교해봐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회사 측은 이거는 275만 원이 최저 임금 기준이고 나머지 거는 자기가 가져간 거니까 그거는 그 임금을 최저 임금 할 때는 산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은 공제 후에 받은 그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. 따라서 그래서 운송수익금 전부터 일부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비교 대상 임금 계산에 반영해야 된다.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. 이 사건은 이제 운송수익금 전액 관리제는 기존의 산악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. 그런데 기준액이 미달 대신에 급여가 삭감됩니다. 그러니까 좀 매수 이상한 거죠. 그러니까 산악금 제도라는 거는 그대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근로자 그 택시기사가 운행을 한 다음에 그 수익금이 있으면 그 수익금의 일정액은 회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랑 반반 나눈 이런 방식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월급이 정해지지 않았었어요. 근데 이번에 바뀐 거는 월급을 275만 원을 정해놓고 운송 수익금을다가 전액을 다 납부하는 방식입니다. 근데 이 운송 수익금 전액이 미달할 경우는 급여를 삭감하게 되는 거죠. 결국 이렇게 되면 운송수익금 미달 금액은 택시사가 계속 물어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운송자로부터 그러니까 택시사로부터 요금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운행은 안 했는데 받은 거죠. 그래서 다만 이제 이 판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공제 후에
실제 지급하는 임금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걸 밝히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실제로 요거는 이 사건에서는 이제 고 차액만큼, 그러니까 공제를 아무리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줘야 된다는 겁니다. 산납금, 그러니까 말하는 운송수익금을 아무리 미달하고 계속 깠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보장해 줘야지 그 이하로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. 이거는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 가장 최하의 임금이라는 거,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제를 많이 해도 최저임금 이하로는 그 공제에서는 안 된다. 이걸 판결한 겁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